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또 제 사고와 또 제가 생각했던 주변 사람들의 그런 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려는 마음이 있는데 왜 잘 안 되실까? 왜 그런 고민을 늘 갖고 계실까? 근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뭐 100%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진 않지만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게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우리 강사님은 열심히 하시는데 계속 내 강의가 없다. 내가 내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셨거든요. 내 일이 아니다. 근데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라 그러지? 컨설팅사나 어떤 회사나 센터에서의 주어진 강의를 하는 나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센터의 일을 한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져. 근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일단은 열심히 하고 내가 또 배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생각도 없이 계속 이제 했는데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처럼 그 집중해야 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만의 게 없다는 생각. 내게 아니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나만이 할수 있는 거. 나만이 할수 있는 나만이 할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앞서다 보니까 맞아, 맞아. 사실 요즘은 좀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내가 너무 열심히 해도 사실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마음이 저도 너무 잘 알죠. 근데 나만이 할수 있는 강의를 찾는 건 뭔가 정말 시장에서 김서방 찾기만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만이 세상에서 할수 있는 강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 그거를 좀 인정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만 심이 나라는 사람만 할수 있는 강의 있을까요? 만약에 강사님이 이 세상에 없는 강의를 만들었다 한들 아주 빠른 시간에 누군가는 그 강의를 할 또, 수 있어요. 똑같이 하겠죠. 그럼요. 나만이 할수 있는 강의는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만의 강의를 할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해보시고, 쇼호스트도 해보시고, 스피치 해볼까? 그런데 사실 일단은 지금 배우시는 것만으로도 강사님이 새로운 개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두가 다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고, 이미 누군가에겐 다 필요하고 강사들은 수천 명, 수백 명이 넘쳐나는 그 분야를 강사님이 지금 새롭게 공부하시는 거지 모바일 쇼호스트 나만 할수 있어 하는 지금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빠르게 시작했다? 그럼 또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완전히 빠른 펄스트로 시작했다. 모바일 쇼호스트라는 그게 막 시작했을 당시에 내가 쇼호스트를 시작했으면 그거는 그거 약간의 버프라고 할까요? 그거는 좀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또? 그리고 모바일 쇼호스트 얼마나 많나요? 제 주변에도 강사하다가 모바일 너무 쇼호스트 많아. 하다가 다시 또 돌아오거나 그만두고 다른 거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나만이 할수 있는 강의는 없다. 없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혹시나 했더라도 분명히 누군가가 그게 좀 좋은 거고 좋은 컨텐츠고 반응이 좋고 수요가 있는 컨텐츠다? 100% 따라오죠. 그때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그걸 또 분리할 건데요. 나만의 차별점. 쉽지 않잖아요. 블로그를 열심히 써라. 뭐 인스타에 뭘 열심히 올려라. 그러니까 블로그를 잘 써도 최소 1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꼬박꼬박 쓰면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게 우리가 이제 눈에 잘안 보이면 이게 좀 하다가도 조금 이렇게 게을러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럼요. 블로그에 글 올리는 거 내가 강의했던 거 후기 올리는 것도 사실 또 꾸준히 되지는 않고. 맞아요. 근데 막뭐 이렇게 뭐 홍보하는 방법에 인스타, 블로그, 네이버, 유튜브 이런 거다 얘기하는 게뭐 그게 진짜 없는 얘기는 아닌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꾸준히 해야 되는 조건 하에 그거를 하게 됐을 때 어느 순간 그게 터질 수도 있는 컨텐츠가 되고 또 블로그를 통해서 강의가 계속 연결될 수 있고 그거는 정말 맞죠. 저도 그런 걸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 사실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 의지가 또 쉽지 않다라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걸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분명. 내가 딱 분야를 딱 정해가지고
그 분야를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더 깊이 있게 파고 더 깊이 있게 나를 홍보하는 거예요. 블로그, 인스타그램. 거기서도 뭐 지금 당장은 딱뭐 어떤 A라는 분야만 하긴 어렵지만 앞으로는 딱 정하시면 BC 강의를 하더라도 A라는 분야 것만 올리세요. 당장은 BC를 할수 있잖아요. 과정이니까. 하지만 그렇지. 인스타그램 블로그에는 BC? 솔직히 말해 그냥 올리지 마세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 A라는 분야에 진짜 나 이제 전문가야. 라는 거를 계속 나를 홍보하셔야 돼요. BC 다 올릴 필요 없어요. 그냥 집중하세요. 어차피 블로그 귀찮고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대신에 A 강의하는 거는 한번 갔다 오면 네다섯 개씩 그냥 올리세요. 뭐 똑같은 거 올리지 마시고 A라는 그 강의 예를 들면 학교폭력을 난 A로 딱 정했다. 그러면 내가 학교폭력에 어떤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강의 갔다 온날그 강의 후기도 올리시고 또 학교폭력에 대한 그 주제를 다섯 개, 여섯 개로 쪼개가지고 블로그에 계속 올리는 거야.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하세요. 사실 뭐 얼마나 하세요?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세요. 하시면 결국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사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과정이 한 달, 두 달이 걸리는 그 짧은 기간이 아닌 건 확실해요. 그렇죠. 우린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많이 알려야 돼요. 제가 많이 알렸던 건전 유튜브였어요.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당연히 검색을 했었고, CS 강사, 무슨 강사, 프리랜서 강사, 강사 뭐 되고 싶은 사람 하다 보니까 검색이 많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영상이네. 종이 영상도 아니고 글도 아니고 말로 하는 영상이네. 저 강사? 저렇게 강의하는 사람? 우리랑 잘 맞을 것 같아. 오케이.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그럼요. 있으니까 더 좋아할 것 그럼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가 저한테는 어느 순간, 뭐 지금은 제 구독자가 지금 5천 명좀안 되는데, 구독자가 사실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한 500명 때부터 저는 유튜브로 강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조심스럽게 말한 이유는 우리 강사님은 또 실천력과 또 의지가 있어서, 그러면 나 이제 유튜브 해야 되네. 나 이제 당장 유튜브 봐야겠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거를 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강사들한테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막 지금 당장 나 유튜브 채널 팔 거야 하면서 시작하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한달 이상 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그래서 굳이 막 제가 입바쁘게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우리 강사님 또 의지가 있으시니까 할것 같아. 근데 하는 건 좋아. 근데 뒤끝이 흐려지면 사실 안 하는 게 낫거든요. 안 하는 이만 못해 하는 게. 그래서 지금은 뭘 해야 되냐? 유튜브? 이건 나중. 이거는 솔직히 좀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냥 네, 지금 블로그. 생각하고 있죠. 생각 없고 없으시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블로그. 블로그가 일단 1순위. 인스타그램은 사실 좀 인스타는 인스타그램을 좀, 맞아요. 왜냐면 제 교육 고객들은 인스타그램 많이 해요. 특히 강사들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홍보하고 저라는 사람 알려야지 인스타그램이 저한테는 홍보 수단이 좀 적절한 게 맞아요. 그런데 강사님은 아직 내가 어떤 A라는 그 분야 좁혀간 게 아직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 A 분야가 나를 찾는 그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인스타그램 맞는지도 일단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블로그다? 아니 페이스북이다? 그게 필요하면 사실 그거부터 하시는 게 맞아요. 네, 블로그에 뭐 글을 하나 올리더라도 내가 하는 모든 강의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내가 집중할 거를 중점적으로 하나. 맞아, 맞아, 그렇게 하면 조금 올리는데도 사실 부담 좀덜 되고 모든 맞아. 강의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지치는 건데 그중에서 내가 주력해야 될 거를 하나씩만 올린다고 집중해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그 올리는 거에도 그렇게 부담이 안 생기고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파이팅입니다. 그래서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강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